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 정부 방역 정책을 저희는 정치 방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가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이것을 과학 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이니까 현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어제는 논의를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제 나왔던 내용들은 7가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 논의들을 더 심도 있게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택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령이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확진자가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패스트 트랙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데이터, 그리고 또 백신 부작용 데이터, 이런 자료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석하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다음에 또 새롭게 다가올 팬데믹에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백신에 대한 막연한 공포심, 그런 것들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 백신 접종에 대한 그런 선택권들도 다 국민 각자가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방역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하루에 30만 명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확진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는 거의 두 배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국민들이 지금 현재 한 번씩 감염됐다가 회복이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으로, 물론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하는 거죠. 그래서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 정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역 대책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지금 아마도 학부모님들, 특히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사실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만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방역 패스 관련돼서도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미 방역 패스는 현 정부에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팍스로비드 등 경구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모자랍니다. 아마도 이번 달 지나고 4월 달이 되면 완전히 동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구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팍스로비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례는 없었습니다만 제약사에 요청을 해서
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내고 국내에서 복제약을 만들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경기용 치료제가 부족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게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손실 보상에 대한 조치 사항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영업 상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은 만큼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빠르면 내일 정도 이제 협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어제 회의를 해서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